지난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에 입학한 정민 씨는 다음 달이면 국내 최초의 반값 등록금 졸업생이 됩니다. 서울시립대학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으로 인문사회 계열 등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정민 씨는 4년간의 대학 생활 동안 반값 등록금이 주는 혜택을 피부로 느꼈습니다. 알바를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면서도 등록금이 마련이 힘들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도 어렵다. 반값 등록금 때문에 이제 학업의 지장도 안 받고 뭐 돈에 구애받지 않고. 아르바이트나 과외만으로 충분히 등록금을 벌 수 있어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. 다른 졸업 예정자로 2012학년도 수능을 본 상화 씨는 부모님이 지게 될 비싼 등록금이 큰 부담이었습니다. 하지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되며 신입생 때부터 지금까지 등록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한 사람당 이제 반값 등록금의 수혜를 본다면 한 사람에게는 적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많은 비용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할까라고 되게 많이 의문을 가졌는데 정말로 이제 저 1학년부터 이제 수혜가 되는 거예요. 전혀 이제 등록금이나 학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안게 되는 거나 그런 게 없게 되니까 확실히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. 총 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시행 이전 입학생은 72%가, 시행 이후 입학생은 86%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선택했습니다. 반값 등록금 도입 전부터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해온 조창훈 총학생회장은 교육의 질적 하락을 걱정하는 일부의 우려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. 교육의 질이란 건 사실 교수님들이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해주시냐, 그리고 얼마나 연구에 개발에 신경 써주시냐 그 부분인데 200만 원일 때랑 100만 원일 때랑 교수님은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계셔서 교육의 질적으로는 저하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달 후에 국내 최초로 배출되는 반값 등록금 졸업생들. 이들은 학비 걱정을 덜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. TBS 정중입니다.